이야, 경치 좋죠? 북한강 옆으로 잔디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 해만 뜨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는데 이 조용하던 화천 시골 마을을 북적북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네? 그렇지, 그렇지. 됐다! 와! 굿샷! 나이스 샷!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마기인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치고 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파크 골프! 파크 골프! 네, 요즘은 전국적으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요즘 대세예요. 네? 그중에서 이 화천이 인기가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왜 좋을까요? 주변의 경관 보세요. 강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나무가 있고, 예,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동호인들의 골프 동호인들, 그 추위를 무릅쓰고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 파크 골프, 그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레디 고! 겨울이면은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강과 하천을 꽁꽁 얼려버립니다. 강원도 화천 참 추운 동네죠. 추위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년 같으면 이 얼음판 위에 산천어 잡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텐데 벌써 3년째 산천어 축제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산해진 축제장과 달리 새롭게 화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도 하얗게 눈이 쌓여도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모이는 이유, 바로 파크 골프 때문이에요. 지난해 7월 달에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연 이후에 전국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에도 2, 300명의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화천을 찾아온대요. 하천에는 18월 정식 구경의 파크 골프장이 두 곳이나 있어요. 파크 골프,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 걸까요? 아, 반갑습니다. 짱이요. 우리가 게임이 있어요. 이달 21일 22일 게임. 여기서? 네, 2월 21일. 그래요? 또 24일부터 또 게임. 어.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어요. 이 라인을 읽어야 되니까. 좋은 점이 뭐냐 이거야. 산도 좋고 이쪽에 물도 좋고. 물 좋고. 좋지 뭐. 경치가요. 진짜 좋아요. 나 여기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일단 강이 있어도 좋은 것 같아. 네. 산과. 네. 우리가 이렇게 돌면은요 한 2만 보 이상 걸어요. 한 번. 아, 여기 18월까지? 아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걷는 게 2만 보? 야. 2만 보 이상을 걸어요. 많이 걸으신다. 이 노인 양반들이 2만 보 이상 건다는 게요. 예. 건강에 대단해요. 제가 이거를 무릎이 아파서 처음에 이 언덕을 못 넘어 다녔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예, 이렇게 돌아서 얕은 데로만 다녔는데 지금 언덕만 쫓아다니면서 걸어올라. 일부러? 무릎 아픈 것도 이렇게 집었다가. 맞아, 이게 쉽지 않아요. 저거 홀에 들어있는 거 컵을 이렇게 집었다 놨다. 예. 이걸로 집어버리면 안 돼. 건강이 최고죠. 아, 또 건강 또 하나 있고. 또. 건강 또. 나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고. 이 게임에서 저는 말이죠. 네. 꼭 우승 한번 해가 전국대회 우승 한번 해가지고. 네. 참 이름 한번 날리려고 그래. 이름 한번 날리고 싶다. 아니 그런 꿈이 필요해요. 네. 이제 22년에는 꼭 한번 우승 한번 하세요. 네. 저... 자, 오늘 여러분들 잘 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파크 골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이 넘치는 파크 골프. 그렇다면 저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파크 골프는 가족 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배우기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다네요. 여기를 눈을 찍으면. 네, 거기 찍어라. 네, 이렇게 해서 공이 가게 돼요. 네. 오, 굿, 굿. 아니, 강사님이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했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 뭐. 아니 잘하세요. 티샷 할 때는 일반 골프하고 좀 다릅니다. 티샷 때 이거를 왼발에 놓으세요. 하나 올리면 이게 옆구리가 이게 팔꿈치에 붙어야 돼요. 네. 자 준비 하나 하고서 둘에 이렇게 던지고 네. 하나 뭐든 처음에 기본만 잘 배워두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타격음도 경쾌해가지고 스트레스도 같이 날아갈 것 같아요. 남는 노사하지 않고요. 네. 또 이 3세대가 칠 수 있는 이 골프가 이 파크 골프예요. 예. 여기 화천에 저도 이사 왔어요. 이 골프장 때문에. 일부러 이사 오신 거예요? 네네. 와 대단하시다. 저 포천에 살다가 작년 10월 딱 7일 날 이사 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전국적으로 이 파크를 위해서 다녔어요. 운동하고 시합하는데 여기만큼 진짜 좋은 데 없어요. 최고예요. 최고. 보니까 화천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주변 경관이라든지 네네. 파크 골프를 치시려고 네. 화천으로 이사 오신 거야? 네네. 산들을 걸으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이면서 이게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대요. 잔디가 이 잔디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루함이 없어. 특히 이제 파크 골프는 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아니 사실 진짜 잘하세요. 저기까지 저렇게 붙이면 최고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이 파크 골프가 네. 이런 매력이 있구만요. 네. 이 공을 따라가고 잔디 위에서 계속 네. 공만 쳐다보고 하니까 네. 지루할 사이가 없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잡념을 잊어먹게 돼요. 네, 맞아요. 아, 이게 하나의 매력이군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너랑 저기. 아, 저도 골프 치러 왔어요. 파크 골프. 파크 골프. 네. 이 화천이 전혀 몰랐네. 이 파크 골프의 명소가 돼가지고. 이 경기장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4번 홀. 나무가 많아 예쁘긴 한데 왠지 실력이 좀 필요할 것 같잖아요. 이 홀이 너무 재미있는 홀이라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나무가 많군요. 네. 그래서 방에 물이 많아서 이거 뚫고 나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멀리 보낼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네,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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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잘 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홀마다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화천의 파크 골프장. 일단 멀리 보낼 욕심은 버리고 많이 벗어나지 않게만 잘 쳐보려고 해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올라가면 네네, 되는 거 네네, 아니야? 그렇죠. 쭉 더 밑에. 오케이. 오 잘하셨어요 선생님. 네. 인생사가 그러하듯 한 번은 위기가 있긴 마련이지요. 강사님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래도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와. 네. 마무리까지 굿샷. 오 잘하셨습니다. 공 따라 강 따라 걷다 보면은 화천에서 유명한 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되는데 이름도 참 예뻐요. 사랑나무. 드넓은 공원에 외로운 듯 서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예요. 명소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잘 치시는데요? 와! 오! 아니, 화천에 좀 자주 오세요. 화천에는 앞으로 자주 와야 되겠어요. 네. 그거 우리끼리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와도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채도 대여를 다 해 주거든요. 네, 네, 네. 파크 골프로 아침 운동 마치고 화천 시내를 찾았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때마침 5일장이 열렸는데요. 이 정겨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 곳이죠. 야, 이 화천 시장 안에 만둣집이 꽤 많네요. 여기 아주 손 만둣집이 유명한 집이 있다는데
그 집을 찾아가는데 여기도 만둣집이고 여기도 만둣집이고 만둣집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도 김치만두 하나로 그냥 유명한 집이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산천어 축제 때 와서 먹어보시고 전국에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만두를 빚는데요. 투박한 손으로 15년째 만들고 있는 김치만두.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기에 특별한 무언가를 넣었나 싶었는데요. 보니까요, 들어가는 재료는 평범하지만 자꾸자꾸 생각나고 찾게 되는 이 엄마의 정성 가득한 손만두예요. 아주 가지런히 예쁘게도 빚으셨네. 아니 저 화천시장에 가면은 아주 가족들끼리 만드는 유명한 손만두집이 있다고 그래서 소문 듣고 왔어요. 어? 네. 다들 추천해 주시더라고. 화천 가면 그 집 한번 꼭 들리라고. 네. 여긴 그럼 박간 양반. 네. 여긴 안주인. 네. 여긴 따님. 아니요, 며느리예요. 아, 며느리. 예. 그 아드님이 안 보인다 그럼? 아드님은 이제 또 저기서 김치도 하고. 아. 이제 지금 택배 싸고 있어요. 아이고야, 바쁘시네 온 가족이 다. 예. 하루에 이런 거를 몇 개 드세요? 그 어린 걸? 이런 다라이로. 이 다라이로 두 개요. 이 다라이로 두 개? 예. 그럼 아침에 몇 시 일어나시오? 우리 집 아저씨는 3시에 일어나시고 나는 4시에 일어나고요. 새벽 4시에? 네. 야, 이거 새벽 싸움이구나. 예. 예? 15년 하셨다고? 근데 이렇게 잘 되기는 15년이 아니죠. 아니, 시작하신 데가 15년. 예, 예. 이렇게 잘 된 지가 몇 년 되셨어? 한 6-7년이요. 6-7년? 예. 그동안에 쭉 먹어본 사람들이 이 맛을 아니까 단골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 그럼 신김치예요? 이게 뭐야? 아니에요. 쉬지 않아요. 아니, 김치라는 건 쉬어야 맛있잖아, 또. 안 그래요. 너무 쉬면은 안 돼요. 적당하게 딱 익어야죠. 아, 그래요? 김치가 쉬면은 이 만두가 쉬었다고 해요, 소비자들이. 아, 그렇다. 그런 것도 있구나. 금방 빚은 만두를 푸짐하게도 쪄주셨는데 유명해진 이유가 뭔지 먹어봐야 알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화천시장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손만두로 해서 이런 만두를 빚었어요. 이거 여기다 김이 나고 있습니다. 모락모락. 지금은 바쁘셔가지고 지금 냉동에 들어갈 것만 만드시고 이거는 따끈따끈한 건 명절 지나서. 설 명절 지나서 이제 판매를 하신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식 좀 해볼게요. 역시 소문대로야. 이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구나. 아주 감탄사가 자꾸 나오네. 속이 아주 알차다. 다른 데 가면 만두가. 속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속이 꽉 찼는데. 예. 이 최지봉이가 만두 먹고 이렇게 감탄사 하기는 또 오랜만인데. 만두로 화끈하게 배를 채우고 화천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발을 내딛어 봅니다. 화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속길. 한쪽에는 숲을, 또 한쪽에는 강을 끼고 있네요. 북한강에 비친 산이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은 것. 잔잔하게 흐르는 북한강과 나란히 놓인 수변 데크가 바로 화천의 자랑 산속길입니다. 아, 이게 약간 출렁대네요. 예, 움직임이 좀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네네,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되죠. 네. 그날 이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살짝 변형이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일 이야, 좀 새롭죠. 재밌네. 나이 드신 어른들도 충분하게 이거 그냥 데크길 따라서 걸을 수 있겠는데. 네네, 무난하게 그죠? 가실 무난해. 수 있고요. 예. 끝나자마자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 이어지는 거죠. 아, 또 오솔길이 또 이어지고? 네네. 이거 재밌겠는데. 네. 이야, 뭐 강 따라 산 따라 더군다나 이제 옆에 풍경 좋은 산이 딱 옆에 함께 있으니까 뭐 심심하지도 않아요. 이거
아주 새로워요. 새로워. 네, 계절마다 아, 이제 피는 꽃이라든가 동물들이 또 새롭게 나타나니까 그때그때 분위기가 달라지실 거예요. 참 좋다. 네, 겨울에 와도. 공기가 유난히 좀 맑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는 자전거 못 타겠지? 자전거 갑니다. 여기가. 여기도? 네네, 자전거 아, 갑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구나. 네. 지금은 자전거 타는 사람 없지만은 이제 겨울에는 위험하니까 그렇죠. 겨울에는 조금 좋고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직접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화천군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산악 자전거 타고 이 길을 산속길까지 가실 수가 있으세요. 야, 이 자전거 길 자전거도 타고 야 이거 진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 산속길이라는 게 네네.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산과 자전거와 하늘과 이야 그냥 뭐 좌우 다 봐도 이거 다 풍경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네. 뭐. 그러니까 화천의 장점이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그렇죠. 산과 강. 네, 그래서 산길도 가실 수가 있고 물길도 걸으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물 속에서 물 위에서 또 배도 타실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곳에서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은 화천의 자연을 제대로 만끽하게 되는데 걷다 보니까요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산란교에 다다랐어요. 원래는 부교로 이루어졌던 다리인데 장마철만 지나면 유실되기 일쑤였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자 이게 지금 산란교인데 이름처럼 아주 그냥 예뻐요. 다리가 이 아치형 산랑대에서 산랑거리다 산랑교다. 아, 저 건너편에 이제 산랑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아 저쪽에? 네네네. 네. 이름을 따기도 했는데 그 산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 때 살랑살랑한다라는 네. 의미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랑자가 이리 랑자를 써요. 아 이리 랑자? 네 산이 깊어서 이리가 좀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리 중간에는 이 투명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늘을 걷는 듯 물 위를 걷는 듯 그냥 새로운 재미에 푹 빠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물 속이 다 비쳐요. 물고기는 안 보이네. 추워서 숨었나 본데요. 야 이게 좀 겁 많은 사람 못 걷는겠다.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예. 어머 무서워서 특히. 근데 이제 예. 보시다 보면 그래도 또 묘미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소리를 느낀다 소리를. 네. 예, 소리를 느끼니까 걸을만해 이렇게 좀 길더라도. 그리고 이제 봄 가을로 날씨가 좋아지면 물고기가 이렇게 튀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볼거리가 있으니까. 연두빛 잎사귀가 돋아나고 꽃피고 새우는 봄이 오면 다시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겨울 화천 여행에서 산천어를 한 번도 못 보고 가기에는 너무도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뒀던 산천어들 그래도 한 번은 맛을 봐야겠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산천어 아주 먹기 좋게 손질하고 회를 뜨듯이 살만 바른 다음에 들기름에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돌솥에 불려둔 쌀을 넣고 미리 끓여놓은 육수로 밥물을 맞춘 다음에 채 썰어놓은 무와 담근 버섯 그리고 준비해둔 산천어를 푸짐하게 올려 밥을 합니다. 처음 부른 요리라 어떤 맛이 날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요. 저기 아까 파크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어디로 드시러 가세요? 그러니까 이 집을 소개해요. 아주 진짜 무슨 이게
색깔 같지 않아요? 갓 같이. 압력 밥솥이라. 아, 이게 압력 네네. 밥솥이라. 네네. 네,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아, 이렇게? 네네. 오. 와. 예, 산초로를 회를 떠가지고 그 회를 바부에 쪘습니다. 예, 속에는 버섯도 있고 나물도 있고 무나물도 있고 거기 홍당무도 있고. 네네. 그렇군요. 오, 이야, 이것도 오늘의 화천의 별미입니다. 산천어 솥밥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죠,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산천어인데 예. 민물고기다 보니까 비린내 잡기가 참 너무 어렵다고. 아, 그렇죠. 비린내가 나지. 어. 예, 그래서 해서 버리고 해서 버리고 이러다가 그다음에 육수물을 끓였어요. 무랑 뭐 다시마 같은 걸 넣어서 맞아. 쌀을 다시 한번 헹궈내고 하니까 밥이 의외로 더 맛있더라고요. 아, 의외로? 예예. 예. 밥을 덜어가지고 양념 간장에 쓱쓱 비벼 먹으니까 정말 새로운 맛이었어요. 일체 빈내가 없네. 예, 그리고 아주 고소한데? 예, 산천어 고기가 좀 고소한 편이에요. 이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데. 아주 좋은데요? 밥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춥고 그런데 이 기다리다가 막 짜증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가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좋은 충전을 받고 나이가 많은데도 식당을 계속하고 있어요. 산천어 요리의 스테디셀러.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매운탕도 빠질 수가 없지요. 가진 양념과 미나리를 듬뿍 넣어 끓여내면 산천어의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이야, 푸짐하네요. 미나리에다가 파양은 다 넣고 미나리가 들어가면 음식 맛은 아주 시원하겠죠. 와, 좋다. 와, 어차피 매운탕은 산천어도 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맛이 좋아요. 일체 비린내가 안 나네. 막 너무 힘이 들고 이러다가도 밥 숙고 나가시면서 너무 맛있다. 그렇죠. 좋은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이제는 책도 보아가면서 네. 좀 딴 집보다 특이하게 하려고 특이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다처럼 넓으면서도 주변에 높은 산과 잘 어우러진 경치가 아름다운 호수 파로호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주변 산들을 배후에서 바라보는 매력이 있는데요. 올 4월부터 시작하게 될 이 유람선 평화 누리호에 저희가 미리 타봤습니다. 풍경이 여기 뒤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아주 더 멋진데요. 새롭고. 겨울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랑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저렇게 아름다운 이 산들이 다 이게 이제 해산줄기, 병풍산, 사명산 줄기예요. 저 태양에 비친 그 물, 아 이거 반짝반짝 피는 이거 좀 보세요. 물비늘. 아. 화천이 5일마다 한 번씩 쓰는 장이 3일, 8일 있는데 아, 저분들, 네, 저분들이 장을 봐서 먹기도 하고 또 농사철에는 여기다가 비료랑 자재 같은 것도 싣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요긴하게 예, 사용이 되는 배예요. 주민들이 아주 긴요하게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네요. 네. 8호부터 평화의 댐 사이 약 23km 구간을 왕복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관광객들은 뭐 8호를 즐기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이용하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를 가르는 뱃길은 8호가 품은 기경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아요. 저는 화천에 와서 이 배를 처음 타봐요. 아, 네. 화천에 배가 있을 줄 몰랐지. 아유. 이렇게 넓은 호수가 댐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 그랬는데 오늘 와서 야 이렇게 호강을 하는데 이 물, 야 물 빛깔 좀 보세요. 그냥 파래가지고. 다람쥐 섬이에요. 저 다람쥐 섬? 네. 그럼 다람쥐가 살고 있겠네. 지금 현재는 안 살고 있고요. 1970년도에 어느 개인 사업가가 예. 저곳에서 다람쥐를 키워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고 키우셨었대요. 근데 아까 제가 화천댐이 저기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서 여름에 물이 많이 차면 물을 방류를 해요. 여기서 다람쥐를 키우다가 물을 방류하니까 넘쳐서? 네. 다람쥐들이 다 연육교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네.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드리고 네. 그리고 또 위급상이 있을 때 편의를 봐드리고 네. 그리고 또 관광객을 위해서 유람선을 이용하실 거죠. 네. 네. 아마 봄 되고 꽃이 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오후 햇살이 노곤하게 느껴질 무렵 활력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파크 골프장을 찾았는데요.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을 북적북적 하더구만요. 어?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정체 구간이 발생해가지고 티샷을 치기 위해 줄을 지어 기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크 골프의 매력에 빠져 있는지 아시겠지요? 네? 전국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오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화천 지역 주민들까지 그냥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치고 나면 그 매력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지역 분들도 지금 한 200명 정도 되던 게 지금 한 1년 사이에 한 400명 정도 동호인들이? 예. 그래요. 그 이제 그 저희가 그 농담 으로 하는 얘기가 화천 병원이 지금 다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걸 쳐서 건강해져가지고. 야, 네. 야, 그건 역설인데요. 저도 이제 7개월 쳐가지고 10kg 뺐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같이 네.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산천호식 그 축제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게 다시 그런 시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뭐 코로나 종식 지까지 월막하겠어요. 이제 종식이 되면은 이 파크 골프 산천호 함께 뭐 여기가 대한민국의 명소 또 세계적인 명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산천호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기 위해 제가 화천군 산해면에 있는 힐링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화천 산천호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하고서 오늘 유명 셰프 한 분을 모셔가지고 오늘 제가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석 셰프입니다. 박정석 셰프. 네. 축제가 취소되면서 산천호를 통조림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그 통조림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들입니다. 예. 숟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걱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젖으면 다 부서져요. 부서져요. 그냥. 젖으면은 예. 다 부서지니까 그리고, 예. 이렇게 된다. 예. 가시도 다 부서지고 그냥 막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흔히 먹던 메밀국수와 산천호 묵은지 통조림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린 그동안에 산천호는 회로 떠서 그렇죠. 고기를 회를 떠서 먹고 맞습니다. 아니면 매운탕만 먹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거 아닌 네.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를 해서 맞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예, 예. 보여주면은 예, 예.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삶아진 메밀국수에 미리 양념을 할 텐데요. 향이 좋은 생강소스로 버무려가지고 양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예쁘게 담은 다음에 숟가락으로 으깨놓았던 산천호 묵은지 통조림을 올리고 들깨가루와 깻잎을 올려주면 산천호 묵은지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살코기 캔 네. 화천산 네, 예 산천호입니다 네. 여러분 네. 참치 비슷하게 향도 네, 똑같습니다 네, 참치 네, 색깔이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제 이 어간장
어간장 역시 산천어로 만들었는데요. 산천어 살코기에 어간장으로 양념을 하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빚어줍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쪄가지고. 이거 찐나요? 네, 찔 겁니다. 그 찜소리. 네. 아, 찔 거예요? 네. 동글동글하게 빚은 것을 밀가루 옷을 입힌 다음에 뜨거운 찜솥에서 한번 쪄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맛도 좋겠지요. 모든 거는 익혀서. 네, 맞습니다. 쪄서. 또 찌는 게 또 이 자체 또 이제 맛에 이제 그대로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산천어 피시볼과 어우러질 이 채소들을 손질해주고요. 오이, 사과, 파프리카, 양파 등 집에 있는 채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가지고 준비해둡니다. 이 박정석 셰프는 산천어 요리 개발에도 참여하면서 산천어를 활용한 요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이 동네에서 나온 이제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인데 네. 이걸 이제 삶아가지고 네, 삶아서 이제, 네, 숙여가지고 투입하겠습니다. 야, 네. 지금 뭐 진짜 만나겠다. 화천 지역의 특색이 가득 담긴 샐러드. 준비한 채소들을 입맛 돋는 상큼한 레몬 드레싱과 버무려주고 잘 쪄진 산천어 피시볼과 준비해둔 채소들을 같이 곁들여주면 레몬 드레싱 산천어 샐러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아삭한 식감과 향이 좋은 미나리로 전을 부쳐볼 텐데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이제 밀가루만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요즘 이제 마트에 가면은 이제 보통 부침가루. 부침가루가 있어요. 예, 부침가루하고. 아, 맞아, 부침가루 있어요. 밀가루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분. 전분. 그러면 더 바삭하고 반죽이 이제. 네. 전분을 좀 그렇죠. 넣으면 바삭하는군요. 그렇죠. 매콤한 맛을 더해줄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서 반죽에 섞어줍니다. 요리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과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괜히 유명 셰프가 아니더라고요. 약간 이제 질 정도로 약간 네. 이 정도로 이제 반죽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반죽보다 미나리를 먼저 올려줍니다. 전분이나 부침가루보다 미나리가 더 많군요. 묵은지 살코기? 네. 여기 이제 사실 산천어 묵은지 살코기 네. 이렇게. 네. 화천산 네. 묵은지 살코기를 네. 묵은지 산천어. 네. 근데 보통 이제 파전 같은 경우는 다 해물로 들어가잖아요. 다 해물 들어가죠. 근데 해물 대신에 이게 들어가죠. 네, 이게. 사실 저하고 또 이 산천어하고 또 굉장히 또 이제 인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군 생활을 여기서 했어요. 화천에서? 네, 화천에서 했습니다. 비싸다. 화천에서 하셨구나. 네, 그때는 사실 이제 네. 이 산천어가 네. 1급수에만 이제 살아가지고 그때 잡아가지고 그때 한 이 그때는 즉석에서 무슨 아마 바로 먹었어요. 초장 찍어 먹었을 네. 거예요. 네. 옛날에는 네. 바로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세요. 미나리 산천어 전까지 완성! 산천어 통조림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들인데요. 이제 저의 실력을 뽐낸 시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요리들 같죠. 회나 구이로만 먹었던 산천어의 화려한 변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야, 독특한 맛이다. 아주 야들야들하니 참치 먹는 그런 맛이 나. 씹히는 식감이요. 이게 면이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예. 예. 끊어지는 것보다 안 끊어지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요리법이지만은 그동안 먹었던 산천어 요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함이 있는데요. 산천어 통조림만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맛이 독특하네. 야, 이거 시중에 나가서 팔면 잘 팔리겠다. 막걸리 안 주는 소주 안 주는. 자, 묵은지 산천어로 만든 미나리 전 하나 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신 거 셰프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거 맛 좀 더 볼게요. 맛있는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이 빠질 수 없지요. 커피와 함께 커피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산천어 커피 박물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은 커피와 관련된 유물들이 가득한데요.
다양한 맛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커피. 단순히 마시는 커피를 넘어서 커피를 이해하고 커피와 함께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에티오피아 커피가 좀 소문이 난 건 줄 알고 있어요. 유명하죠 여기가? 네, 에티오피아는 커피가 처음 발견된 곳이 에티오피아고요. 아, 네. 에티오피아 커피를 무척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다른 커피 먹으면 저거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산미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향이 네.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네. 이게 커피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화천공과도 연계가 있는데요. 그 6.25 전쟁 당시 그 6,037명의 파병을 보낸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가 에티오피아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네. 6.25 때 네. 우리나라 파병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네. 네, 화천군에서 2009년부터 이들의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게 됐는데요. 아, 화천군에서? 네. 와, 지금까지 현재의 장학생 수는 총 거의 300명? 아. 대략 300명 정도고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100명 정도가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화천군에서 지원을 네. 해줘가지고. 네. 그럼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학생도 있겠네요, 그죠? 네. 와, 참 이 화천군이 큰 역할을 했네요. 응? 다양한 커피 이야기와 함께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시는데 나선형 모양 있잖아요. 아, 나선형 모양으로? 네, 동그라미. 가운데서부터 점점 커지게.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얘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바로 이렇게 멈춰주시면. 멈추고? 네.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향이 참 좋다. 아, 이 커피야. 그냥. 은은하게 풍기는 커피향은 언제 맡아도 참 좋네요. 향으로 맛으로 한 모금 한 모금의 따뜻함이 전해지는데요. 오후의 나른함도 씻어주는 커피 한 잔. 게다가 직접 내려 먹는 맛은 더 특별합니다. 좋다. 산천어 축제는 취소됐지만 화천 시내는 알록달록한 산천어들이 유유히 하늘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천의 중심가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산천어들이 유영하는 걸 좀 바라보세요. 이게 밤에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저 관광 오셔가지고 파크 골프 즐기시고 그리고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명소를 구경하시고 네, 이 거리가 지금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2만 5천 개가 넘는 산천어 등이 이 밤에는요, 여기 화려하게 장식을 해줄 겁니다. 이따 밤에 한 번 더 나올게요. 아쉬운 마음과 평범했던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산천어 등. 그런데 이 산천어 등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화천에는 1년 내내 운영되는 산천어 등 공방이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와, 이건 진짜 대형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제일 큰 물고기예요. 어디 네. 걸어놓은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죠? 예. 이야. 우. 산천어 등을 만들어내는 고수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화천 지역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가지고 만드시는 이 산천어 등.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만드는데요. 이제 뭐 눈 감고도 만드시겠더라고요. 산천어 모양의 뼈대 만들기부터 종이를 바르고 색칠하는 과정까지 산천어 등 만들기 베테랑이 따로 없어요. 참 예쁘게도 그리시네. 에? 붓을 언제 지어봤는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도 산천어 한 마리 그려봤습니다. 쉽게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산천어 인상이 달라져요.
여기서 이거 몇 년이나 이거 하셨어요? 이거 만드셨어? 이거 한 20년 거진 됐을 거예요. 20년이나? 예. 끓으시는 몇 년? 13년. 13년? 예. 이야, 오래 되셨네. 20년 가까워 가요. 와, 아주 달인이시겠네. 아유, 못 늘어요. 늘지도 않아요. 그동안 만드신 게 한 몇 개나 돼? 많이 만드셨겠네. 그 숫자를 못 쓸걸요? 이게 내가 만든 게 거기 화천 거리에 이렇게 걸려있으면 참 보기 어떨까요? 글쎄,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하는 사람은요. 네. 지나가다 아, 저건 내가 그렸구나. 그 보는 거 아세요? 예, 그렇죠. 알죠. 보니까는. 예. 예.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아유, 저건 내가 만들었구나. 예, 흐뭇하죠. 그래도 흐뭇하시죠? 예, 화천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좋죠. 그렇죠. 예. 아, 요 올해는 빨리 이게 종식이 돼서 예. 옛날 같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 그래도 계속 만드실 거죠? 만들어야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뭐 하실 거예요? 맨날 만드셨는데. 아니, 지금 저렇게 선등거리 걸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저분해지고 비가 오고 하면 그거 또 뜯어다가 주면은 저희가요. 그거를 다 물에다 담가서 다 뜯어요. 이거 그냥은 안 뜯어져요. 아. 예, 그래서 뜯어갖고 또 다시 새로 하면 또 새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 이 수고 많이 하시네요. 어? 이거 1년 내내 하실 거예요? 추운 겨울, 추나 추동 계속 하시는 예, 거죠? 예,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이거 방학도 없어요? 네. 어르신들의 수고로움이 덕분에 아주 그냥 더욱 밝게 화천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은 하늘 바다에 멋진 잣대를 뽐내며 마치 헤엄을 치듯 생생한 산천어들. 낮보다 아름다운 화천의 밤이 깊어갑니다. 잠 못 드는 화천의 밤. 어디가 또 이렇게 환한가 했더니 역시 파크 골프장이네요. 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밤이나 낮이나 파크 골프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이렇게 야간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경기장이 전국에 몇 곳 안 된대요.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모여들만 합니다. 네? 게다가 하루 종일 즐겨도 이 비용이 저렴해서 보고 또 봐도 아름다운 경치, 다양한 코스마다 즐기는 재미까지. 예? 저도 벌써 화천 파크 골프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렇지! 누구냐? 그렇지! 네, 네. 어, 차! 같은 경기장, 같은 홀이라 해도 공 치는 맛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힘껏 휘두른 채 맞은 공이 멀리 굴러가면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서 온갖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는데요. 아마 그 맛 때문에 밤낮을 잊게 만든 것 아닐까요? 저도 오늘 처음 배웠지만은 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실력도 조금씩 쌓이고 이렇게 파크 골퍼가 되어가나 봐요. 야, 오늘 하루 배워가지고 남들이 보면 프로인 줄 알겠다, 야. 야, 나 지금 나보고 대회 나가라고 뭐 돈이야, 또 이거. 좋다! 야! 아니, 그럼 지금 낮에부터 치시는 거죠? 아침부터 여기 차를 걸어가지고만. 아니, 아침부터 치신 거예요? 네, 아침부터.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아, 환상적이다. 양평에서 왔는데. 양평에서? 네. 거기도 있을 텐데. 없어요. 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아, 야간은 여기밖에 없구나. 네. 이야. 아유. 온 김에 그럼 여기 몇 초 동안? 9시까지 쉬고 가려고. 밤 9시? 네. 투처 외에는 강을 끼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 강 끼고 있는 골프장은 예, 없다. 그리고 강은 또 아무래도 공기도 좋잖아요. 공기도 맑고. 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런 자리가 없어서 지금 전국에서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렇지. 됐어. 그렇지. 누구야? 아, 버디 하셨어요. 버디. 파이팅. 이게 참 이런 매력이 있군요.
대굴대굴 굴러가서 헐컵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이 재미에 추위도 있고 밤낮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점점 화천에서 즐기는 파크 골프의 매력에 푹 빠져들어갑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파크 골프가 새로운 돌파구가 됐는데요. 건강도 지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아니 이래도 안 오실 거예요? 화천으로! 파크 골프! 치러 오세요!